하다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시작할 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진행 좀. 네? 지금 방송 시작됐나요? 아, 그래요? 댓글이 없으니까. 아, 네. 드릴게요, 지금. 노트북 보여주시면. 예. 오늘 첫 방인가요? 뭐가? 지금 시간이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SBS에서 에어컨이 안 나와서 난리였다는. 어? 그래요? 언제지? 한 2주 전쯤에 이제 엄청 더웠던 날인데 에어컨이 안 나와서 아무튼 SBS 어디 단톡에 완전 난리 났다고. 오빠 켰어요? 그런 건 누구한테 그러시나요? 네? 고급 정말. 아직 물론 그렇게 쓸데 네.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노조 출발하지 않나요? 뭐가? 네? 아니 SBS에서 한 2주 전쯤에 에어컨이 안 나와갖고 난리 났다고 들었거든요. 딜레이가 왜 이렇게 심하지? 딜레이요? 충전이 없어지네. 왜? 아 아니야. 왜요? 아니야, 이게 리프레시 했더니 받쳐져가지고. 아, 됐다. 네. 오. 빠바바바밤. 이제 바꾸실 때 됐잖아요. 아, 와, 아니. 먼저 순서대로 따 그냥 순서대로 네. 아. 그리고 이 앞에는 다 돼. 이것도 맥스예요? 아니. 아, 기본. 맥스가 아닌 맥스인데 어떻게 왜 가볍게 느껴지나? 이게 궁금하네. 무겁긴 무거운데.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네, 이 한 손으로. 네, 이 한 손으로. 어 계속 릴로드가 되네. 터진 것 같은데. 어? 터졌어? 꺼졌다고요? 아니 방송이 버퍼 터졌는데? 씨 왜 이러나? 원래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껐다 켜도 되죠? 네. 이거 누구 노트북이에요? 다시 켜진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났다는데? 다시 켜졌어. 방PD님 수트 입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며칠 갔다 온 거야? 일요일에 가서 금요일에 왔어요. 원래 목요일에 오는 건데 비행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하루가 밀렸습니다. 좋은 거 좀 먹었고. 좋은 거요? 술만 마셨죠, 술만. 무슨 술? 위스키? 버번? 첫날은 그냥 이제 뭔가 맥주 같은 거 마시다가 이제 신동님이 또 저 면세점에서 또 술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나눠 먹고 자고 이틀간은 일하느라고 술 못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주 와. 이런 여러 가지 먹었죠. 와 네. 소주 거기서 미국에서 거기 소주 비쌉니다. 한 병에 거의 한 만 원 정도 합니다. 네. LA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요. 저기 그 알카트라즈 안 가고 알카트라즈가 뭐죠? 거기 그 감옥. 감옥? 아 아니 이게 섬 감옥. 제가 샌프란을 지금 몇 번 갔는데 아직도 금문교를 못 봤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술 마시느라 못 본 것 같은데? 술은 일 끝나고 나서 이제 밤에 마시는 거고. 금문교 밤에도 가서 보면 괜찮은데. 그런가요? 다음에도 해보겠습니다. 와 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 49ers. 네, 거기 딱 이제 샌프란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딱 밑에 가면 이제 거기 그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그쪽 지방에 있거든요. 술값도 비쌀 텐데 거기는. 한 병에 한 만 원 좀 넘죠.
네. 실리콘 커피 출렁다리 도락 봐야겠다 도락 오랜만에 생각나 오랜만에 생각나 오랜만에 생각나 오랜만에 생각나네.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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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직. 황현이가 여기다 뭐 바이러스를 쳐본 거야. 아니 근데 또 살았는 거 아니야? 다시 살았. 어 살았다. 다시 살았다. 살았다. 어, 다시 살았어. 황현이가 원격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노트북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수트에 대한 복수. 예스. 왜요? 너무 방피디님 없을 때 방송은 처음인가요? 문과 집단이어가지고 뭔 집단? 문과 문과 아아 이과 한 명 있잖아요. 저는 이과죠. IT의 신이 여기 있는데. 저는 이과고 봤어. 16 프로를 사야 되냐 기본을 네. 사야 되냐. 네.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쭉 듣다가. 16 그냥 기본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120 그 120Hz 헤르츠 그게 크더만 저전력 네, 모드를 하라고 해서 딱 봤더니 어! 못 견디겠던데 그거를 켜고 한 3일 정도 써봐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못 견디는데 또 그러다 적응하면 또 사람의 눈이 간사해갖고 또 이제 적응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아 못 한다 안 돼. 그래서 안 되면 무조건 프로로 사야 됩니다. 근데 사실 프로랑 일반이랑 일반 사용자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제일 크죠. 근데 일반은 진짜 가벼워요. 16 프로 무게랑 16 플러스 무게랑 같아요. 16 플러스는 화면도 더 큰데 배터리도 엄청 오래 가고. 이게 장고 끝에 악수 든다고 15%를 이제 와서 사면 어떨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6으로 사야 돼, 16. 15%는 가벼운데. 15%도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남자가 16%는 사야죠. 배송된데. 아니, 그니까 뭐, 그걸 따라서 무거우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지금 이 200g을 견디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30g 빼주나 했는데. 나중에 깁스 한번 하면 되고. 아이, 감사합니다. 무릎이나 신경 쓰라고? 연골은 안 불쌍하냐? 아 맞아요. 15는 발열이 좀 있어요. 아 근데 이번에 발열도 엄청 개선됐거든요. 배터리랑.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딜만하다. 16 플러스는 120 아닌가? 네, 그건 아니에요. 프로 붙은 것만 120이에요. 프로 붙은 것만. 네. 프로 붙은 것만. 애플이 언제부터 네. 좀 뭔가 인질 장사 비슷하게 말이지. 그렇죠. 이 뭐는 풀어주고 뭔 막 빼고 막 이런 걸로 열받게 하는 게 있어. 장사를 잘해, 장사를. 해도 되나요? 갈까? 네. 첫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타카피 치고 달려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2024 한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10월 2일 시작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역대급 흥행 예고였습니다. 2024 프로야구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될 가을 야구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2일에 포스트 시즌이 개막하는데요. 프로야구가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가을 야구도 역대급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인기를 자랑하는 기아, 삼성, LG, 두산이 모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면서 일찌감치 열기가 달아올랐는데요. 포스트 시즌 역시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우면서 계속 재미있는 경기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사다난한 9월을 보내고 배텐하러 달려온 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 씨와 월간 이섭 코너 할 거고요. 한 달 만에 듣는 날것의 잇소리 잠시 후에 들을 수 있으니까 함께할 쌍남자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이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에서 생중계됩니다. 녹음 시간 맞춰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한 번 베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사과폰 본사의 정식 초청을 받아 높은 분들 만나고 온 한국의 MKBHD 테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MKBHD. 예, 이게 가장 많은 조회수와 네. 구독자를 가진 미국의 테크 땡튜버. 아, 예.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죠. 예. 네. 어, 유명세를 입증하듯이 9월 사과폰 이벤트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직접 사과폰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과 휴먼 네.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이야. 예,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인터뷰를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그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님은 이미 그 키노트에서 유명하게 좀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요. 예, 예.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분은 이번에 그 카메라 컨트롤을 주도해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하는 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영어로 대화한 거예요? 어떻게? 아니죠. 이제 통역사분이 계십니다. 아.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옆에서 이제 통역사분이 이렇게 바로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귀에다가 그거 꽂고, 이어폰 꽂고? 그 키노트 할 때는 꽂고 하는데 요 인터뷰할 때는 그냥 옆에서 바로 이제 붙어서 이제 해주셨어요. 아, 이런 거를 사실 그 여기서 네. 그 사과 업체에서 그 네. AI가 바로바로 네. 바로 번역해주고 막 이러면 그게 사실 홍보가 될 텐데 말이죠. 아마 애플에서 요거를 기가 막히게 또 그 번역을 내놓으면 분명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애플에서 그런 거 내놓으면 진짜 자랑스러운 거는 너네 체험해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걸 좀 맛보게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뭐 한국의 MKBHD가 아니라 MKBHD가 미국이 서비죠. 네, 아니요. 아니요. 저보다 엄청 유명하신 그냥 이제 급이 다르죠. 이제 이분은 거의 한 구독자 수가 한 2천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야. 네, 엄청나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뭐 네. 사온 것들도 많나요? 아, 거의 못 샀습니다. 아, 아니, 이게 행사 가면 너무 바빠서 뭘 사거나 쇼핑할 시간이 안 돼요. 네, 거의 일만 하다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요? 아, 술은 저녁에 이제 그 뭐랄까 친분 비타민 넣는 거죠. 아, 복용하는 수혈, 느낌으로 수혈 느낌으로. 네, 수혈 느낌으로 이제 먹고 또 이제 미국 가면 시차 있잖아요. 시차. 예, 예. 시차가 미국이 제일 심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차를 극복하려면 술 먹고 자야 됩니다. 그냥. 네, 술 먹고 자면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어나게 잘 수가 있어요. 예. 그래요. 네. 시차 핑계 좋았다고 하신 분 있고 그 내 영향력이 진짜 테크 쪽으로는 정말 크다. 이런 것들이 혹시 미국에 가면 느껴지나요? 아, 전혀 안 느껴져요. 거긴 또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있었어요. 뭐요? 저 미국 입국 심사할 때 예. 한국인 분이 계셔갖고 아마 한국계 미국 한국 분이신데 이제 미국에서 사시겠죠. 예. 네, 그 입국 심사관 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셔서 사실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미국이 입국 심사가 제일 까다롭죠. 까다롭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인이시고 또 이제 저를 알아봐 주셔서 바로 프리패스로 한번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있어? 네. 들어갔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도장 찍어서 이제 입국 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이때 엄청난 구독자분의 힘이 있었구나.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미국 프리패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 갈 때마다 좀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네, 뭐 입국 심사할 때는 뭐 어떻게 저쪽에 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세관에서 걸린 적이 있어요. 왜요? 그 제가 카메라 캐리어를 한번 들고 간 적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 펠리땡 케이스라고. 네네. 그 큰 카메라 가방을 그렇죠, 들고 갔는데. 그렇죠. 수상하네? 그러면서 너 이리 와봐 하면서 다 열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갖고 온 캐리어, 가방 뭐 여러 가지 다 꺼내보고 네. 또 사실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해도 핸드폰 내려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장비들도 너무 많으면 해외 갈 때 뭐 세관 신고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까다로워요. 사실. 네, 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예. 이제 세관 신고를 해야 돼서 뭐 그 세관 신고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아 나는 이거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그냥 장비 거기서 다 버리고 올 생각했거든요. 예? 왜요? 버리고. 아니 세관 통과가 안 되니까. 아니 그거는 쓰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증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되는 거고. 그 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도 알아. 너 네가 이제 쓴 거를 들고 왔고 다시 한국에 가져갈 거를 쓰라는 건 알지만 우리는 그 신고서가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까다롭게 굴 때가 있죠. 네, 한 5천만 불 이상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이상은 신고해야 된다고 해요. 5천만 불이요? 아 5천만 불이 아닌가? 네, 5천 불. 예. 네, 5천 불. 아무튼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다 설명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뭐 중고가는 이거는 다 해봤자 뭐 500만 원도 안 될 것 같고 뭐 했는데도 예. 뭐 아무튼 안 될 것 같다 이러다가 그쵸. 그래서 포기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5천만 불이면 사실 바로 걸리죠. 그죠. 500억 아닙니까? 700억 500... 정도 아닙니까? 야... 예, 그거는 무조건 걸리죠. 신고해야죠. 성재님은 가능할지 몰라도 뭐가 저는 뭐가 가능해요? 제가 저 안 됩니다. 네, 예, 만수도 안 돼요. 몸이 500억. 아, 그건 가치, 그렇죠. 네, 가치가 500억. 예, 그건 네, 그렇죠. 가치가 500억이기 때문에 네. 예, 네, 아무튼 그래갖고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예. 한 10분 정도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종이를 갖고 오더니 너 여기 있는 장비 1년 번호 다 적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1년 번호 적고 자기 사인하고 돌아갈 때 이제 걸리면 이거를 제출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풀렸던 적이 있어갖고 그때 한번 트라우마에 남아서 이제 미국 갈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아, 이 까다롭게 굴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막 그 뭐 마약 이런 것 때문에도 네. 갑자기 괜히 네.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가방을 검사해야 되면서 열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건드리지 마! 네. 내가 다 한다고. 네. 그러면서 되게 약간 기분이 나빠요 일단. 그러니까요. 일단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 열어서 막 그 뭐 이렇게 마약 탐지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닦아가지고 넣고 한참 걸립니다 진짜. 한번 그거 걸리면은. 근데 성재님은 약간 좀 비자가 그 센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연예인 비자. 연예인 비자요?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네. 예. 그런 건 또 프리패스가 될 수 오히려 저는 그 이란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이란에 다녀온 그 이력 때문에 미국 들어가는데 약간 걸려요, 계속. 아, 핵무기 예. 같은 거 들고 왔을까봐요. 실로폰이 없네, 오늘. 네. 그런 건 아니고. 아, 근데 예. 입국 심사할 때 보니까 이게 영어를 못한다, 잘한다도 상관이 없었던 게. 그 항상 이제 그 사과사에 가면 이제 통역사분도 같이 가시거든요. 통역사분 한 분도 한번 걸리신 적이 있어갖고 진실의 방에 한번 갔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이 미국이란 나라가 입국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 갈 때는 그냥 그 저희 팡현 PD처럼 항상 하와이안 셔츠 입고 목에다가 카메라 걸고 네, 정말 행복하게 네. 미국 여행 드디어 한번 왔다 이런 네. 표정 짓고 있으면 그냥 바로 통과시켜 준다고. 그래서 저희 PD님도 올 1월에 이제 딱 갔었는데 그 여권 지갑에 이제 첫 미국이었거든요. 이제 그 스폰지밥 케이스를 이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아, 괜찮아요. 네. 스폰지 스폰지밥. 아, 해도 돼요? 네. 스폰지밥 그 케이스 여권 케이스를 이렇게 넣어 갔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그냥 스폰지밥 보이 입으면서 딱 찍어서 그냥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심플하게. 스폰지밥이 그게 바로 그렇게 통과가 되는 되게 개인 귀엽게 취향이었을 수도 있고. 네, 네. 네, 네. 아무튼 근데 그럴 때는 쓱 핸드폰 가지고 네. 구독자 보여주세요. 아니 그래서 200만 구독자다. 그래서 예전에 가서 하면 이제 직업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면 그걸로 돈이 돼? 이러면서 물어봐서 보고 또 뭐 구독자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 보면서 거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채널을 보여달라고 해요. 2밀리언. 네, 그래서 이제 딱 보여주면, 그래, 그냥 거의 보통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코너를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월간 잇섭 코너 소개해 주시죠. 어디 있죠, 이게? 아, 이게.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잇섭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문화생활 즐기는 쌍남자 되시라고 1인 영화권 패키지 드립니다. 근데 이쪽 짠 거 아니에요? 두 개는 줘야 되잖아요. 아니, 베테는 이제 2인들이면 네. 오히려 기분 나빠하세요. 우리 누구랑 같이 가라고 2인 주는 거예요? 우리 놀리는 거냐? 네, 썸녀. 예? 썸녀.
베텐러들이? 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아니면 뭐 클럽이나 아니면 이제 뭐 밤사 이런 데 가갖고 이제 또 이렇게 헌팅을 딱 했어요. 예. 이제 술 마시고 이제 푹 자고 다음날 이제 영화까지 나 베텐에서 이거 받았는데 펄럭펄럭 하면서 내일 영화 보러 갑시다 이렇게. 나 내일 티켓이 있는데 이런 네. 거를 무도회장에서 네. 갈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네. 예예. 네. 예. 자 아무튼 잠시 이 타이밍에 네. 아, 카톡 좀 끌게요. 팡현 PD 노트북인데 카톡을 켜놓고 가는 이 센스 아니, 뭐죠? 휴가 갔는데 왜 카톡이 켜져? 이거 카톡 알림이 계속 와. 이거 로그아웃 해드려야 됩니다. 로그아웃. 로그아웃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아니요. 이 개인정보 때문에 로그아웃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할까요? 아니면 이걸 그냥 네. 아니 로그아웃을 해. 네, 로그아웃. 네, 로그아웃. 딴 사람이 나중에 노트북 열어서 보면 어떡해요?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로그아웃. 네. 노트북은 잠깐 걸려있죠? 아니요. 네? 카톡은 로그아웃 했어, 지금? 아니요, 알림을 알고. 아, 근데 이거 로그아웃 하면 이게 잘못되나? 방송이? 아니요. 그러겠진 않을 것 같아. 카톡이랑 다른 계정이랑. 황희한테 연락해가지고 PC에서 로그아웃 좀 하라 그래. 아, 네, 폰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로그아웃. 네, 제가 로그아웃 했습니다. 오케이. 네, 네. 개인 정보는 소중하니까. 열렸다. 알림창이 계속 여기 가리는 거야. 댓글이랑 같이 이렇게. 팡 PD님이 인싸셨네요. 아 열받네. 네. 자 오늘 주제는 상남자의 네. 스포츠입니다. 상남자들은 네. 스포츠를 즐기는지 상남자에게는 어떤 스포츠를 추천하는지 제보해 주신 사연들을 소개할 거고요. 이 서브는 이제 볼링 치는 거 보면 운동 신경이나 뭐 그런 네. 쪽으로는 좀 아쉽다. 아 아닙니다. 제 또 내일부터 저희 경기입니다. 4라운드. 아 자동차요? 네 현땡 예. 현땡 앤 페스티벌. 네 4라운드 네.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진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e스포츠 네. 쪽으로는 어떠세요? e스포츠 아 제가 또 게임을 그렇게 잘 못해요. 저는 그나마 이제 몸 쓰는 걸 좋아해갖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레이싱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나 모터스포츠처럼 약간 몸을 완전히 다 쓰는 느낌 아니고 네. 진짜 몸을 쓰는 어떤 그런 운동 네.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몸을 쓰는 운동? 아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요. 몸 쓰는 운동은 전 다 좋아하죠. 아 그래요. 눈빛이 지금. 전 줄넘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옛날에 복싱 배울 때 한 1시간 정도 줄넘기 하니까 뭐 살 빠지고 그랬습니다. 눈빛이 광인의 눈빛이었어요. 아니, 방송 아니요. 한번 엎어봐 아니요. 이런 눈빛이었어요. 자 아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진님 거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진님 쌍남자 운동은 씨름입니다. 저는 강호동님이 20살 경남 마산에서 씨름 선수로 활약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삿바 사이로 보이는 허벅지 근육이 부러워서 씨름도 배웠어요. 씨름 하다 보면 힘들어 씨름 아를 수도 있다고 해서 씨름이라 부른다네요. 진정한 쌍남자 운동이죠. 씨름. 씨름. 와 근데 예전엔 TV 틀면 이제 막 일요일 이때 막 점심 먹고 나면 씨름 이런 경기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렇죠. KBS1 같은 데서 많이 해줬죠. 네. 요즘은. 요즘은 좀 줄었어요. 줄었고. KBS 이런 거 이야기도 되나요? 아니 뭐 그 또 방송사들은 또 서로 예. 예전에는 이제 없는 것처럼. 네. K사 이런 식으로만 갖고 요즘도 뭐 그렇게는 많이 하는데 요즘 네. 채널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방송사들의 네. 어떤 또 네. 그 묶음으로 네, 예, 네.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도 명절 때는 해줘요 방송을. 오 씨름요? 예, 예 보면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씨름 예능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씨름 예능 보다 보면 정말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간단하고 네. 예 그러면서도 가장 흥분도가 높은 거예요. 딱 스킬도 필요하고. 예, 두 남자가 네. 뭐 두 선수가 네. 딱 이렇게 서로 삿발을 부여잡고 일어난 다음에 네. 팍 하면서 모래판 팍 튀기면서 누가 넘어가느냐.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한방치기. 예. 네. 해보셨어요 많이? 저는 뭐 그냥 학생 때 막 체육 시간에 이렇게 있었을 때 했지 따로 씨름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씨름. 근데 요즘 또 학교에서 씨름 가르쳐 주나요? 모르겠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웠거든요. 씨름. 제 담임 선생님이 그 씨름부 선생님이셔가지고 네, 저를 약간 스카우트 하듯이 네. 너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네, 씨름. 제가 가고 싶었던 서클은 따로 있었는데. 서클. 예.
강제로 네. 저를 끌고 가가지고. 네. 네. 근데 거기서 몇 번 패대기 쳐진 다음에. 네. 내가 하는 건 맞지 않는다. 네. 전 중계만 할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아, 씨름 중계예요. 예. 씨름이 하고 싶어요라고 운 적 없습니다. 아, 씨름. 야, 씨름. 쌍남자 운동인가요, 이거? 쌍남자 운동이 쌍남자 운동이죠. 그쵸. 우통 벗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왜 씨름은 우통 벗고 할까요? 뭐,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몸에 아무것도 네. 숨기지 않고. 네. 예. 아, 씨름은. 근데 씨름은. 왜냐면 옷이 들어간다. 있으면은 넘기고 이럴 때 이제 옷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거 못하게. 아! 삽바만 맞네, 사용할 맞네, 수 있게. 맞네, 맞네, 맞네. 예. 아, 맞네, 맞네. 그렇죠. 야, 이제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예. 네. 아, 어디 보면 유도지 그게. 아, 네. 오, 맞네, 맞네. 그렇죠. 네. 뱃살 잡으면 안 되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예. 네. 그 씨름 선수분들은 또 이제 그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또 네. 많이 먹어서 이제 또 체형 유지를 해야 또 그게 또 되니까. 그러면서도 운동을 엄청 해서 근육이 온몸에 가득하고, 예. 네. 또 유연성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아. 요즘은 이제 씨름 선수들이 이제 예전 같은 뭔가 스모 선수 같은 출렁출렁한 느낌 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네. 요즘은 진짜 탄탄합니다. 유도 선수들 비슷하게 네, 네. 네, 허벅지 뭐 근육들이 그냥 불끈불끈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네. 네. 기술 씨름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네. 아하. 자, 저 형은 스모 체형이다라고 하신 분. 네. 자, 다음 소개해 주시죠. 1991-1010님 운동하면 야외 자전거 라이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라이딩 즐기는데요. 쌍남자는 자전거 길 인증 메달 정도는 갖고 있어줘야 됩니다. 이섭의 고향 안동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뚝까지 이어지는 390km 코스가 가장 힘들었어요. 390km나 390km. 이것도 쉽지 않은데.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요? 안동에서 하구뚝 낙동강 하구까지가 390km나 되나요? 자전거 길로 가면 그 정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길어요? 구불구불하니까. 예, 예. 이야. 저는 진짜 한 번씩 이제 유땡브 땡튜브 아 땡튜브 네, 땡튜브 뭘 또 가리나 했네. 아니 땡튜브 보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막 그런 영상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예. 네, 아, 예.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야 어떻게 하지? 저도 옛날에 그 박지성 선수랑 뭐 네, 예능 프로그램으로 네. 저기 그 어디 밀양에서 네. 이 낙동강 하구뚝까지 한번 자전거 길로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야, 그때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더라고요. 네. 전기 자전거였어요? 네. 진짜요? 예. 네. 아, 왜냐면 박지성 선수는 자전거를 꽤 탔는데 저는 네. 또 타본 지 오래됐으니까 네. 제작진에서 아, 이건 좀 약간 강행하다 보면 힘들 수 있으니까 중간에 네. 퍼지면 촬영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해줬는데 네. 사실 거의 전기를 작동 안 시키고 네, 저의 이제 그. 네. 네. 하체 힘으로 갔죠. 예. 야, 근데 산넘을 때만. 근데 전기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때 전기 자전거 쓰면 다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산을 겁나 큰 걸 넘는 거예요. 네. 근데 박지성 선수는 또 그거를 넘더라고요. 낑낑거리면서. 예. 역시 선수랑은 또 일반 사람이랑은 또 다르죠. 네. 폐활량 자체가 다르니까. 저 내리막길 때 안 썼습니다. 그때는 안 써요. 그때 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전기 자전거는. 집에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아무튼, 그 산을 네. 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길을 자전거로 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간중간 계속 만났어요. 그래서. 와, 진짜 자전거 잘 타신다. 물론 기어를 좀 고단으로 많이 바꿔놓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산을 계속 낑낑거리면서 넘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도, 네. 예. 저는 하지만 그 문명의 이기, 네. 예, IT 이제 테크 자전거 이런 네. 걸 통해 가지고 진보된 라이딩을 했죠. 네. 예, 야 진보된 라이딩. 나중에 뭔가 로봇 다리 같은 거 나오면 갈아 끼우실 생각 있으십니까? 로봇 다리. 괜찮은데? 네. 네, 괜찮지 않을까요? 약간 조금 무릎 밑으로 탁 자르고 이제 로봇 종아리. 네. 아이언 레그.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막 달리기 내가
최고 속도로 딱 바꾸면은 네. 예. 막 올림픽 선수들처럼 빠르고 엄청 빨라지고. 네. 메카 성재 그죠? 네. 예. 그럼 나중에 차 다 팔아도 되지. 어, 아니 뛰어가면 되니까. 아, 그래도 또 네. 차 안에 있는 그 네. 안락함이 있어요. 네. 로봇 다리로 운전해야지. 로봇 다리로. 예. 네. 예. 하여튼 왜냐면 좀 살다 보면은 네. 이제 관절이라는 것은 유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예,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은 예, 바꿀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박지성 선수도 이제 또 다시 네. 지금 무릎이 안 좋은데. 네.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예. 복귀시켜야죠, 그러면. 네. 도가니 교체. 예. 예. 그래요. 자, 다음.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인 게리 자전거.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월간 이섭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상남자의 스포츠입니다. 네, 스포츠라는 건 사실 네. 몸을 관리하고 거기서 이제 쾌감을 좀 얻어야 되는 건데 아, 사실 좀 게으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네. 네. 스포츠를 이제 입으로 중계하고 네. 네. 눈으로 보는 것만 좋아하기도 하죠. 네. 예.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 네. 요즘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예. 약간 이제 그냥 구경하는 그렇죠 딸깍 네. 이렇게 딸깍 스포츠 네 딸깍 예. 스포츠 이 스포츠라는 네. 게 진짜 인류가 네. 굉장히 한 오랫동안 네. 네. 뭐 몇백 년 수천 년 이렇게 네. 몸을 사용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어떤 걸 종목별로 네. 네. 그러고 있는데 딸깍이 유행하고 있어요 아, 그죠 효율화. 네, 효율화. 네. 네. 자, 그러면 호라웅님 거 소개해 주시죠. 호라웅님. 쌍남자 운동이라면 필라테스죠. 등록하려고 마음 먹는 것부터가 어려운 진짜 쌍남자의 운동입니다. 레깅스 입고 고양이 자세 취한 배디를 생각해보면 이거 웬만한 용기 가진 쌍남자 아니면 아무나 못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거 상상시키죠. 이거 약간 좀 합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여기 이제 성진님 이렇게 있고 레깅스 쫙 붙는 레깅스 이렇게 상의 하의 있고 고양이 자세 이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채팅창도 역겨워하면서 상상하게 하지 말라고 네. 내 눈이라고 네. 예, 레깅스 정도는 도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저는 필라테스를 해본 적은 있어요. 어, 그래요? 예. 한창 운동할 때 이제 이게 필라테스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사실 남자의 운동이에요. 왜냐면 이게 필라테스라는 군인이 네. 사람 이름인데요. 네. 이 군인이 크게 부상을 전쟁에서 입고 네. 병원에서 이제 누워 있는 동안에 개발한 운동이 필라테스라서 지금이야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처럼 돼 있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필라테스는 네. 네. 여성 느낌이 나지만 네. 네. 이 고환한 사람 필라테스라는 사람도 남자고 사실 쌍남자 운동이죠. 근데 필라테스 요즘 남자분들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좋아요. 또 이렇게 PT로 할 수 있는 근육이랑은 또 다른 개발이 돼서 네. 저도 그래서 했던 건데 네. 사실 PT로 운동해서 만드는 근육보다 실전에서는 그냥 이제 좀 유연함이나 예. 뭐 요런 이제 필라테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 건강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거 할 때 레깅스 입고 하진 않았고 그냥 추리닝. 트레이닝. 예, 트레이닝복을 입고 했습니다. 레깅스. 근데 필라테스가 레깅스가 필수인가요? 레깅스가 좋죠. 왜냐면 선생님이 그 몸의 근육 어떻게 쓰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려면 네, 딱 붙어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입기 싫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안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어? 서로 상호 합의하에 네. 트레이닝복만 입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네. 네, 필라테스 선생님. 네, 필라테스 선생님이. 선생님도 싫거든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선생님도 눈 지켜줘. 그때는 제가 지금 이 꼴은 아니었어요. 그럼 더 말랐어요? 그렇죠. 훨씬 말랐었죠. 운동 야. 한창 할 때여가지고. 예. 내 운동했다 앉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옛날에. 아, 마동석 씨처럼? 네. 네. 내 운동했다. 네. 앉아라. 앉아라.
아,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운동이긴 하죠. 네. 격투기는 네. 아니고. 네. 네. 네, 한번 필라테스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그, 사실 여기 이제 호랑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록하려고 마음 먹는 것부터가 사실 어렵기는 해요. 보통은 거의 이제 남자분들은 뭐 요즘에야 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도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또 막 필라테스도 이제 남자 전용, 여자 전용 막 이렇게도 생기고 있어서, 만약 남자 전용이 되게 많아진다면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예. 네, 이런 운동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쪘다, 앉아라. 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 네. 네. 참 좋은 운동입니다. 할 때 느꼈어요. 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네. 운동 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필라테스 이거, 잠깐 이거 하는데 막 거의 막 경련이 오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둘이 커플 필라테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커플 필라테스. 야, 같이 레깅스 입고. 오우, 노우. 네. 자, 구사구나님 거 소개해주세요. 구사구나님, 남자들에게 딱 맞는 스포츠, 바로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가 진정한 쌍남자 스포츠죠. 기술 연습하다 보면 여기저기 구르고 넘어지지만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은 장난 아닙니다. 어릴 때 다들 보드 한번 타보신 적 있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스케이트보드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와, 기가 막히게 재밌죠. 네, 전기 말고 이렇게 딱 스케이트보드로 이렇게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좀 약간 저는 사실 스케이트보드 해보고 싶어요. 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도? 어릴 때는 해봤죠. 어릴 때는 해봤는데 이제 지금은 좀 하기 힘든 게 지금은 이제 좀 막 도시에서 차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탈 수 있는 게 막 스케이트보드장이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야, 이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야만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예. 진짜 그냥 스케이트보드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스케이트보드가 네. 뭐 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네. 비싼 건 아니어서. 네. 부모님이 게임기는 못 사줘도 스케이트보드 정도는 사줄 수 있는. 네. 그 정도 가격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차들 다니는 그 뭐 차도는 아니지만 네, 아파트 네. 그냥 아스팔트 뭐 이런 경사진 데서 네. 그냥 탔어요 애들이랑. 와. 네, 그러다가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야, 스케이트보드 잘 컨트롤이 잘 되면 이제 비비탄 총 갖고 들고 타면서 쫙 하면서 탁탁탁 이렇게 쏘면 야 그것도 완전 멋있지 않을까요? 어, 그게 되나? 네. 아니면 옛날에 이제 벨티 할 때 보드 타고 이렇게 탁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건 뭐 아파트라서 벨티 어렵습니다. 벨티는 범죄입니다. 아, 이거 옛날에, 옛날에. 예, 지금은, 예, 지금은 안 되지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심지어 오르막으로 올라갔어요. 오르막이요? 예. 어떻게 올라가죠? 많은 분들이 이제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굉장히 잘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 이 탁 해가지고 점프도 하고 네, 네. 예, 물론 요즘 진짜 무슨 올림픽에 나오는 분들처럼 어, 그런 쇼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스네이크처럼 착착착착착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오. 전기보드였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옛날 80년대입니다. 80년대요? 예. 호버보드 아니고 도깨비도로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가 네. 안 타보셨죠? 이게 약간 뒷부분을 밟으면 좀 올라가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걸 이렇게 옆으로 계속 흔들면 네. 비효율적이지만 오르막길을 올라가요. 물론 네, 이제 네. 그냥 들고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하죠. 아,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비틀어서 올라가는 스킬이 또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동네 친구들에게 리스펙을 네. 받는 네. 그런 쪽이었습니다. 이야, 네. 요즘 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힘들게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네. 거기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 또 죽이지 않을까요? 야, 힘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한잔 마시면 초등학생 때 얘기를 한 건데 아. 갑자기 소주가 나오지 아니 지금 네. 이제 그러니까. 다 나이가 든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네네, 저희 네. 때는 최고의 영화였기 때문에 거기 또 아. 스케이트보드 시퀀스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 탔다 이런 네. 얘기 드립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손목 부러진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토마토 게임처럼 네. 네. 계속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내려오다가 한번 아. 커브 길에서 훅 날라가 몸이 날라가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엔 손목 부러진 걸로 다행이었어요. 네. 아, 그렇죠. 손목이 아프다 그래서 네. 누워서 그때는 저희가 어려서 부러진 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네. 약국에 갔어요. 네. 약 좀 발라달라고. 왜냐면 여기저기 상처도 네. 났으니까 네. 약 발라달라고 했는데 네. 약국 그 주인 약사님이
손목 왜 그러냐고. 네. 아, 넘어져가지고 부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만져보다 야 이거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친구가 가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때 스케이트보드는 되게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야, 근데 어릴 때는 사실 우리 막 학교 다녀보면 각 반에서 맨날 깁스하고 있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릴 때는 막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많이 놀고 또 많이 부딪히고 하면서 많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도 깁스하고 왔을 때 약간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묘한 그 부러운 느낌이 있어요. 어?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그 심리 있어요, 어린 애들에는. 네. 네. 그래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죠, 이제 어릴 때는 또 그런 게 또 이제 멋이기 때문에. 네. 약간 로봇 같잖아요. 딱딱한 거. 그죠, 그죠, 그죠. 와, 그래서 손목 아파? 그랬더니, 지금은 안 아파. 말하면서 센 척하고. 네. 네. 그렇게 이제 또 팔 안 움직이면 이제 옆에 애들이 도와주고. 예. 네. 야만의 시절 훈장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깁스 풀 때쯤 되면 냄새가 또 많이 올라오죠. 아, 그렇죠. 네. 그걸 또 훈장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낙서하고. 네. 자, 현우님 거 소개해 주세요. 쌍남자의 운동 코스 알려드릴게요. 일단 새벽 공기 마시면 약소터 올라가는데요. 이것부터 아침잠만은 하남자들은 못합니다. 나무에 등 몇 번 쳐주고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도 해주고 약소터에 있는 운동기구들 이용하다가 마지막에 겉구리까지 해주면 헬스장 뭐로 갑니까? 여기가 천년 헬스장이죠. 내려오는 길에 물통 두 개 채워서 오면 이거야말로 쌍남자 운동 코스 아니겠어요? 이거는 오래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연세가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침부터 약수터 올라간다. 고로쇠 수액 드실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그 팔에 막 이렇게 게르마늄 같은 거 이렇게 차고. 예. 네. 어르신이 문자를 잘 보내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거꾸리. 네, 물통 두 개. 야, 물통 옛날에 그 부모님이 시켜서 놀이터 가면 물 줄 수 있는 거 성재님도 있었나요? 어릴 때? 약수터요? 아니요. 놀이터. 놀이터에 물을 떤다고요? 네. 놀이터. 제가 학생 때는 놀이터에서 물이 나왔어요. 어디서요? 놀이터 중앙에 이렇게 이제 물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네. 왜 놀이터에 있지? 놀이터에서 지하수 같은 건가? 하여튼 물 나오는 곳이 있어갖고 거기에 그 델몬트병 이런 거 들고 가갖고 물 받아서 이제 그걸로 먹고 이랬는데. 아, 그 국물 보리차 담아놓는 병. 네, 저는 그런 걸로 마셨는데, 그게 안동에서만 있었나? 지하수 수도꼭지가 있었던 건가요? 아, 아니요, 되게 멋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되게 멋있게 이렇게 중앙에 기둥이 있고 이제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위에 이제 지붕 같은 거 있고요. 거기 이렇게 각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면서 이제 입구가 있어서 물 틀면 나오는 거 있었는데. 네. 안동에만 있었던 거 아닌가 싶더라고. 야. 그거 약간 뭐 고양이들 마시라고 해놓은 분수.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 되면 이제 동네에 있는 각각의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물통 들고 오거든요. 엄마가 시켜서 물 뜨는 겸 이제 같이 놀라고. 네. 주차장에 공장 폐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게 기분 나쁜 분은 있나? 아니요. 막 음수대 이런 거랑은 또 진짜 다른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신나게 놀다 보면 이제 또 목마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물 마시고 막 그런데 예 그렇군요. 되게 재밌었던 추억입니다. 네 그래요. 네 거기서 샤워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샤워까지 할 수 있는 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딱 이제 물만 받아갈 수 있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죠. 예. 물만 받아서 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안동 오아시스 그죠 안동 오아시스처럼. 그때 정수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그냥 네 그런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떠가고 땡몬트병에다가 이제 보리차 끓여서 그러니까 네, 그때 그냥 물을 마시면은 약간 탈난다고 보리차로 꼭 끓여 마셔라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 땡몬트병에 넣으면 이제 보리차 물인데 분명히 약간 좀 귤향이 나요. 오렌지향. 네, 아 오렌지향. 뚜껑을 땄을 때. 네. 특히 이제 엄마들이 싫어하는 게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입 대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오렌지 향이 아주 잘 가미되어 있죠. 물에서 보리향도 나고 오렌지향도 나고 되게 특이한 네 좀 그런 향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번 당하다 보면 눈에 좋다고 어머니가 꼭 결명자채 끓여놓거든요. 네. 네. 결명자랑 보리차를 잘 골라야 됩니다. 네. 네. 야. 80년대 아시아추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시는 아시아추. 80년대 아시아추. 땡몬트 아시아추. 네. 오렌지향. 야. 자. 원조 아시아추. 그러네요. 진짜 우리나라가 앞서가요, 확실히. 예. 베가놈 아우트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쌍남자인 제 어필을 하자면 헬스장에서 3대 500을 못 치더라도 1000파운드 클럽은 가능하고요. 파워리프팅 대회도 나가고요. 저처럼 진정한 쌍남자라면 헬스장 갈 시간 아까워서 집에 파워레그 구비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 운동하는 사진을 보내셨는데 본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 남을 보내면 너무 이상하죠? 아니 근데 이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본인 얼굴은 이렇게 이제 좀 검은색으로 칠했거든요. 네. 근데 뒤에 있는 얼굴이 다 나오는데. 예. 네. 이게 맞나요? 이게 무슨 인성이죠? 네. 본인 얼굴은 그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 심지어 막 이렇게 네. 딱 사진 찍기 좋은 표정으로 잡힌 것도 아닌데도 그냥 다 오픈해버렸어요. 인성 파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예. 그래요. 이 본인 얼굴만 가린 것부터가 이게 쌍남자 아니잖아요. 이거. 아, 그렇죠, 그렇죠. 완전 하남자죠. 네, 쌍남자라면 얼굴 공개해야죠. 네. 얼굴 공개해야 되는데. 네.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근데 허벅지가 어쨌든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엄청 두꺼워 보여요. 근데 양말을 왜 이렇게 거의 무릎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굉장히 눈에 거슬려가지고 네. 왜 니 삭스 같이 신었을까요, 열받게? 아니 일부러 쪼여서 허벅지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아, 그 방법도 있네요. 네, 예, 예. 약간 예, 재밌으신 분 같습니다. 네. 보호장비? 아, 이거 보호장구예요? 아, 데드 때 안 쓸리라고. 아. 데드 하면 허벅지가 쓸리는 거 아니에요? 데드 할 때 종아리가 왜 쓸려요? 종아리 뭐 밑에까지 내려갈 때 여기부터 이렇게 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이게 허벅지가 되게 많이 쓸리거든요. 아, 무릎을 엄청 네, 이렇게 올릴 때 앞으로 안 하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약간 여기 올릴 때 종아리를 긁으면서 올리려고. 종아리를 긁으면서 올리려고 니 삭스를 한다. 저 같으면 그냥 쓸리고 말겠는데요. 네. 야, 이것도 근데 보니까 남들이 쏠리잖아요. 쏠려요. 네. 야. 야, 근데 이게 네. 운동을 근데 많이 하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몸에 근육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데드 얼마나 하세요? 저요? 저 데드는 이제 지금은 어디까지 들어가 본지는 못했는데 한 130, 140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이 장소도 그렇고 제대로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 파워레 있으면 찐이지, 찐. 그러니까. 네. 대회를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네. 자, 이기영님 거 소개해 주시죠. 이기영 이이님. 쌍남자라면 종아리와 허벅지 터지는 스피닝 정도는 해줘야죠. 클럽에 온 것 같은 사이키 조명 아래서 극강의 비트, 빠른 음악과 함께 페달을 밟으면 45분 만에 800칼로리 태우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이번 달 스피닝 시작했는데요. 효과 만점이에요. 야, 스피닝 저 한번 해보고 싶기는 했어요. 스피닝 그 음악 틀어놓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인싸 운동이더라고요, 그게. 예, 예, 예.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끌어주는 거죠. 저 같은 아싸들은 거기 들어가면 기가 엄청 빨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운동이 그 칼로리 소모가 엄청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닝을 하는 영상만 봐도 칼로리가 소모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막 기빨리듯이 막 자전거 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지 네,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서 멈추면 그 강사님이 엄청 뭐라고 하시나요? 이런 거는? 그러지 않을까요? 거의 4번 네. 자전거! 뭐 이러면서. 네, 예.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꼽주면서 이제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네,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 교관처럼? 네, 교관. 4번 올빼미. 네, 교관처럼. 예. 네. 야,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한번 당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근데 효과는 진짜 만점이라고 하시는데, 딱 봐도 효과가 만점일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그런 단점이 있겠죠. 이 정도로 극강으로 힘들게 해서 이제 칼로리 소모를 했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집에서 씻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배고파. 그렇죠. 삼겹살을 구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삼겹살 한 입 먹었는데 그 너무 맛있어. 예.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 꺼내. 뚜껑 따야죠. 네, 뚜껑 따.
그 800칼로리 태우고 한 1000칼로리 다시 먹고. 먹으면서도 뭐 내일 가서 빼면 되니까 아, 이런 생각하면서 내일 스피닝 조금 더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아. 맨날 운동을 하지만 살이 찌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짬타이거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짬타이거님, 쌍남자 운동이라면 주짓수를 빼놓을 수 없죠. 호신용 운동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 진짜 쌍남자들은 맨몸으로 싸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맨몸 기술을 다양하게 익히고 나면 마치 무적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석과 성재형처럼 살과 근육이 뭉친 옹골참범이라면 주짓수가 잘 어울려요. 야. 주짓수가 정확하게 뭐죠? 주짓수 이제 뭐 한 종목이죠. 예. 네, 종목인데 막 이런 격투기.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예. 막 정확하게 딱 주짓수 하다 하면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팔도 꺾고 넘기기도 네. 하고 조르기도 네. 하고 뭐 이러면서 브라질의 어떤 격투기인데 그라운드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뒤엉켜가지고 아나콘다가 휘감듯이 네. 그러고 엄청 힘을 쓰고 그래서 근육이 진짜 전신을 엄청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치기도 다치고 예. 호신용 운동 주짓수 배우면 이길 수 있나요? 누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시비 걸리면 지나가다가 시비 걸리면 피해야죠. 피하는데 이제 왜 이겨야 돼요? 지나가다가 피치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피치 못할 상황. 어른의 세계에서는 싸워서 이기고 지구가 없습니다. 네. 예. 어디 가서 자랑도 못 해요. 그리고 예.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예.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요. 예. 네. 눕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약간 마동석님처럼 이제 멋있게 이렇게 막 앉아라. 내 운동에서 앉아라. 이렇게 말 한마디로, 한마디 반으로 이제, 그, 약간 때려 눕힐 수 있는 포스가 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결혼도 하셨고 유부남이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시비 걸리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예. 물론 이제 그 아내를 지키거나. 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방어 유술은 네. 필요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럴 때는 필요하겠죠. 그럴 땐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네. 주짓수. 쌍남자의 스포츠. 거의 8,90년대 생이면 거의 운동 거의 좀 많이 배우지 않나요? 막 태권도 이런 거 막 기본이고. 태권도 뭐, 안 배웠어요? 저 태권도 배웠죠. 몇 단? 태권도 아마 제가 한 2단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2단? 그래도 검은띠? 네. 품띠? 네. 아마 그때는 품띠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때 검은띠랑 품띠랑 뭐 구분하는 게 뭐 있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성인이 안 되거나 뭐 하여튼 그러면 3단부터만 검은띠를 네. 준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합기도를 좀 오래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합기도를 좀 오래 하고. 합기도랑 주짓수랑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그죠. 합기도는 약간 좀 뭔가 방어하는 걸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네. 주먹이 날라오면 네. 딱 잡아서 네. 하는 거 있어요? 탁, 네. 뭐예요? 저도 근데 사실 중학생 때 한 거라 갖고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네. 여러분은 키보드로 싸워서 항상 잘 이기시는 분들이니까 절대 네. 몸싸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몸싸움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네, 내 몸도 상하고.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1인 영화권 패키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쌍남자의 토크 주제입니다. 쌍남자들은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제보해주세요. 사연은 배텐 홈페이지 월간 있어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벌써 끝났어요. 예, 한 달 만에 이야기가 끝났네요. 오늘 되게 빠르네요. 끝나고 놀고 가세요? 아, 안 돼요. 집에 가서 네, 또 일해야죠. 제가 또 내일부터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15호를 집에 가서 좀 해야 됩니다. 내일 몇 시부터 합니까? 내일 9시까지 가서 내일은 그 연습 날이고요. 예, 예. 토요일이 예선이고요. 일요일이 결승입니다. 네. 다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잘 하시고. 네. 그러면 다음 달에 뵙겠고요. 안전한 경기 하시고요. 네. 예. 자, 토요일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끝곡은 브로콜리 너마저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예, 안 꿈꾸세요. 다음 주 주제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네.
맛있다? 예. 자, 다음 주제는 상남자의 토크 주제 알려드립니다. 상남자들은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제보해주세요. 사연은 배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곡은 브로콜리 너마저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양 꿈꾸세요. 했다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뵙겠고요. 자, 다음 주제는 지금에 내일 몇 시부터입니까? 내일 됩니다. 다음 주제 내가 못 들었나? 예, 한 달 만에 양지근의 채널 페이지 원래 좋아. 자, 다음 주제는 상남자의 토크 주제입니다. 그렇다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야, 이씨. 근데 오빠도 왜 안 했대요? 네가 안 했다 그러니까. 난 제작진을 신뢰하니까. 신뢰? 신뢰는 왜 갑자기 부른 거야? 네? 신뢰라고 얘기해.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분들께는 선물로 1인... 다음 주제는 상남자의 토크 주제입니다. 상남자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아임 신뢰예요. 안전정치 잘하시고. 네. 그러면 다음 달에 뵙겠고요. 자, 그럼 리뷰 좀 해볼까요? 어? 아, 이게 그거구나. 자, 카메라 컨트롤. 근데 이거 잡을 때 눌러지네? 사연은 베테랑 홈페이지... 잘 안 눌러지긴 해요. 꾹 눌러야 되고. 자, 이게 버튼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실제로 눌리기도 하고 약간 좀 그냥 힘만 살짝 주면 네. 누리는 것도 있고. 다음 달에 뵙겠고요. 자, 끝. 어? 왜? 약간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모르겠네. 완전 눌리는 느낌 말고 좀 힘 주면 또 눌리는 그 느낌도 있어. 응? 카메라보다는 적응이 좀 더. EV 이게 뭐야? 노출. 어. 아웃도어지는구나. 네. 그럼 찍을 때는 이걸로 찍고? 그걸로도 찍을 수 있고. 아, 이걸로 찍을 수 있고? 네. 오. 네. 지워야지. 왜 빨리 안 사셨죠? 응? 아니, 좀 고민돼서. 프로를 사나. 네. 크긴 크네. 저도 원래 맥스가 너무 커서 안 썼는데 이번에 한번 써보려고요. 경험. 화면 보려고? 에? 너 유튜브 보려고? 아니요. 그냥 큰 거 한번 써보고 싶었고요. 그 판매량 보면 항상 프로맥스가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더 큰 프로맥스를 쓰지 그게 궁금해갖고 지금 체험 좀 해보고 있어요. 프로맥스를 사는 사람이 더 많아? 네. 판매량 보면 항상 더 많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좀 신기해갖고 저도 이번에 한번 경험. 아, 그러면 그 SE4가 내년 초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죠. 그거는 120Hz 되려나? 안 돼요. 확정? 네. 왜냐면 16이 안 되는데 SE가 될 리가 없죠. 애플이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절대. 갑자기 해주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아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죠. 이제 폰 바꿀 때가 되셨네. 야, 이 베젤 차이 확 느껴지는데요? 티타늄이랑? 이거 알림 오면 자동으로 안 보이죠? 이렇게 지금 이게 14% 베젤이고 이게 16 베젤이거든요. 좁긴 좁네. 에, 에. 근데 이게 손에 좀 살찐 사람들은 네, 에. 유튜브 같은 거 전체 화면으로 볼 때 자꾸 네. 눌려가지고 막 2배속으로 바뀌고 그래. 그죠. 또 그런 문제가 있죠.
내가 보기에는 베젤을 어느 정도 있는 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틀어서 이렇게 막 보고 그럴 때 안녕하세요 조선현입니다. 이거 할 때 약간 이렇게 잡을 때 있잖아. 피치 못하게. 그럴 때 이렇게 눌린다니까.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잡을 때 이게 눌린다거나 이렇게. 네. 네. 특히 유튜브는 이제 그렇게 눌릴 때 이제 샤워할 때 또 물 튀기면 그렇죠. 네. 맥스 쓰면 그럴 일 없다고요? 왜? 오히려 크면 잘 안 눌리나? 저는 오히려 맥스 쓰니까 더 잘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지? 200. 그건 용량 큰 거 해야 그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가요. 배터리 16%. 195도 시작이네. 미국에서 한 거야? 아 아니요. 저는 여기 한국... 와서? 네, 네. 벌써 우리 판매 시작했어? 한국은 이번에 1차 출시국이에요. 20일부터 받을 수 있었어. 어? 그래? 그래. 이번에 한국 고민하다가 1차... 항상 그 발표한 다음에 네, 네, 두 달은 고민해도 된다는 생각이 네,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1차 출시... 1차라고 얘긴 듣긴 했지만 벌써 나왔구나. 네. 아마 저번 주 금요일부터인가 그랬을 거예요. 20일부터니까. 네. 패션, 아... 패션 앱 등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네. 아이패드 네, 언제 나오지? 아이패드 프로랑 에어는 이제 상반기에 나왔으니까 아마 내년? 내년? 내년. 네. 네. 패션 앱 등이. 네. 나도 모르게 아니라 그랬네. 네. 짭등이. 네. 근데 아이패드 이런 거는 한번 구입하면 되게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진짜 바꿀 필요가 잘 안 느껴져요. 교체 주기가 엄청 느려. 나도 이거 언제 산 거야? 뭔. 2020년에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차량 털이 당한 다음에 산 거니까. 거기서요? 유니온 스퀘어에서? 그래서 한 4년 썼네. 근데 4년 써도 아직까지 현역이잖아. 굳이 뭐 바꿀 필요성이 잘 안 느껴지네. 근데 예전에는 중계할 때 2시간 동안 딱 앞에 놔두고 네, 전원 연결 안 한 상태로 그냥 막 해도 배터리가 버텼는데 네, 요즘은 조금 중계 끝날 때쯤에 간당간당하더라고. 근데 한 4년 쓰면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죠. 네. 근데 이 옥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했는데 그게 밈화된 거예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도 그래서 영곱 뭘 알아? 영곱창은 곱창보다 다른 게 더 맛있던데요. 뭐가 맛있어? 저는 그 국수 맛있던 거 같아요. 국수도 맛있고 염통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곱돌이탕인가 끓여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었고요. 곱돌이탕 안 먹지 않았어? 저희 테이블에 있었어요. 응? 아. 아, 곱창이 아니고 매운 뭐였는데? 아 다른 거였나? 매 아 쭈꾸미 쭈꾸미 곱창 쭈꾸미. 예, 곱창 예, 곱창 쭈꾸미. 예, 그것도 맛있었고. 곱돌이탕을 우리가 시킬까다 안 시켰지. 아, 곱창이 한 바가 더 나와가지고. 네, 예. 근데 염통이 진짜 맛있었어. 염통이 못하는 데 가면 저는 비린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비린 맛 나는 염통집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 또 질기지도 않고 되게 맛있었어요. 토마토 비스켓 어땠어? 네? 토마토 비스켓. 그 창 아니 아니. 아예 아예. 아 이걸 뭐라고 뭐? 해야 되지? 그 아니, 하지 약간 조금 가성비가 떨어진다. 네. 조금 비쌌습니다.
아 근데 이제 서비스라고 하니까 서비스로 그 정도 양이 나왔다고 하니까 곱창. 아 근데 그 염통은 진짜 또 먹고 싶어요. 염통. 그때 상재님이 옆에서 이제 염통만 따로 시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왜 염통이 안 나오냐고 그랬지. 호통 쳤지. 형 염통. 염통이 진짜 맛있어. 또 먹고 싶다. 어, 그래도 회사랑은 좀 가깝지 않아요? 사무실이랑. 그래서 좀 가긴 해야죠. 거기가 창담이었나요? 역삼. 아 거기면 그래도 좀 가깝겠다. 예은이 송별을 해야 되는데. 어, 어디 가요? 그만하게 됐어. 왜요? 뭐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아 바빠서. 월클 돼서. 아 여기 또 월클이라고 꼭 나가는 건 아니죠. 여기도 월클이 있고. 저는 그렇죠? 월클이 아니죠. 예 여기도 월클이 있고 그죠. 예. 그러면 누가 와요? 아직 미정. 추천하고 싶은 사람 있어? 추천요? 저는 아는 사람이. 의외의 있어서. 지인들이 있잖아. 의외의 지인들이요? 저는 잘 몰라서. 다른 분이 그냥 두탕 하시면 안 된다. 다른 분이 두탕을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두 번. 곱하기 2. 아, 한 번씩 오던 사람들이? 네, 네. 저 말고요. 또 오겠다는 줄 알았네. 네. 아, 배트 놓으니까 세 경기 다서 끊어야 될까 생각하네. 근데 그거는 한 번 오나 네 번 오나 똑같이 끊으면 되나? 아, 끊는 건 똑같은데 오는 거는 이제 곱하기 두 배가 되면 조금 곤란하죠. 아니 얼마 전에 그 세관계사서 끊어주시는 분이 아마 배팅 출연진분 다 묶어서 그룹 채팅으로 세관계사서 끊어달라고 올리신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원래 그전에는 각기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채팅방이 생긴 거예요? 그룹 채팅방이? 네. 그래서 저 보고 핸드폰보다 다 나오길래 저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게스트들 핸드폰에 단톡방처럼 핸드폰했다? 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 저는 그냥 나와서 괜찮았는데 이렇게 매니저분들이 많지 않나? 아 매니저분들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모아서 나오더라고. 저는 나와서 이제 연락 잘 못 보고. 네. 어? 집에 가서 이제 쉬모 유튜브 하고 있었나? 뭐야? 술 숙취해서? 숙취해서 지금 난 숙취해서 네? 난 필요 없어. 저 많아. 왜 숙취 없어요? 어? 숙취 없어요? 난 숙취 없어. 아니 거짓말 하지 마. 난 숙취 있을 만큼 마시지도 않아. 나중에 여기 지갑에 꼼쳐 놨다가 아니면 SBS 사장님 만나면 이렇게 갑자기 왜 준 거야? 사장님이라고 내가 술을 왜 마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갑자기? 숙취 해소제. 저는 이렇게 가방에 좀 많이 쟁여놓고 뭐해? 다니거든요. 얼마나 마실래? 아 많이 마시진 않는데 이제 다음날의 상쾌함을 위해서. 미리 마시는 거 전날? 그 술 먹기 전이나 술 먹고 난 후 자기 전에. 네. 이제 종범님 모시나요? 헬리콥터. 헬리콥터? 왜 헬리콥터 소리 내는 거 한 번도 못 들었나? 네. 전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화 올 때는 내가 폰을 바꿔 있을 수도 있어. 여자친구도 바꾼 것 같아. 다음에 또 뵐게요.
Means time? 응? Means time? 있나요? 마피아? 아, 결국 한 명만 하기로 한 거야? 이게 누구지? 아. 미스 타임? 뭐가 많네. 많아요. 왜? 뭐 무슨 얘기야? 마피아는 월요일입니다. 응? 다음 주가 월화수였어? 네. 이것도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왜 월화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실히 게스트 때문은 확실합니다.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할까요? 털면서? 뭐 다들 궁금 없니?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자, 어떻게 보자. 근데 왜 종범 작가 안 오지? 왜 오면 해주려고? 아, 털면서 얼굴이라도 좀 혼자 하면은 밀수 아니잖아. 박문성 박주호 마피아. 그거 가상 봤어요? 가상 캐스팅? 보셨어요? 봤지. 아, 나 그거 보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뻥쳤는데. 지시어 라볼피아. 빨리 줘.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뭐야 이거? 그 다음 주가 뭔데? 자, 9월 30일 월요일 마피아 게임은요. 두 타임 아니야? 맞아요. 뒤타임은 뒤타임은 내가 안 썼나? 1타임은 땡튜버 고말숙 님과 너튜브의 최하슬 님. 두 번째 타임은 장항준 감독님과 장현성 배우. 장항준 감독님 훈남이 됐어. 훈남. 저희밖에 안 나와요. 예. 또 항준이래잖아. 또 항준, 또 항준, 또 항준. 뚜껑 싸움. 그리고 화요일은 7시 녹음이 키썸과 이제 엔사세 녹음합니다. 이게 근데 그 골대녀 한일전 특집. 한일전 키싸움이 뛰기 때문에 홍보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에 생방 비매너는 수빈 씨, 우주소녀 수빈 씨. 그리고 그 다음 주 기대해도 좋다라고 써놨어요. 기대해도 개울밖에. 뭐야? 기대해도 이거? 좋습니다. 그래? 네. 뭔데? 나한테만 써줘봐. 아니. 나한테 보냈니? 네. 궁금하시죠? 기대해도 좋으신 이건 내가 자신을 그 다음 주는 10월 7일 주간 어느 다 자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기대하는 거죠? 한 코너만 좀 자신 있다. 뭘 다, 얘기하는 거야? 다 기대하지 마시고. 아니. 왜 오빠는 뭐 아닌가 봐. 아니 난 그건 들었으니까. 악미냐고. 와 다들 우주로 가잖아. 짜게 시겠대. 이렇게 기대를 해야지 이렇게 또 배신감도 느끼고 꺼야겠다. 채팅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왜 안 와 이 정도? 인녹방 좀 시켜주려 그랬더니 꺼.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었어요. 오늘 야근 취소. 네. 나한테 얘기하네. 응? 왜 나한테 얘기하네? 아 오빠한테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채팅 보고 알아야 되겠어 내가? 아,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 죄송해요. 오빠한테 얘기를 안 했네. 끄겠습니다. 여러분 야근 취소해요. 항상 새로운 소식은 채팅방에 있어요.